이준석의 징계를 둘러싸고 그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막말 3인방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3인방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유승민, 하태경 그리고 김용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린 중앙윤리위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막말을 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인데요. 어떤 막말을 했길래 징계 요청을 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의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의 정식기구인 윤리위와 같은 당원들을 조폭과 같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 발언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윤리위원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언행이 분명합니다.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다른 당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조폭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로 엄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스스로를 우파라고 하면서 편향적인 좌파 방송의 시도 때도 없이 출연하는 단골 출연자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편파 방송을 자행했던 전형적인 좌파 방송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먼저 하태경 의원은 어떤 막말을 했을까요? 지난 8일에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원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윤리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선 두 명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발언을 한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 발언 수위가 위험 수위를 초과하는 발언으로 즉각 징계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윤리위가 쿠데타 벌인 것이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수우파를 사칭한 위장사이비 세력들이 이준석의 징계를 둘러싸고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들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를 치는 좌파들보다 더 사악한 집단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 여기저기에 똥을 싸대고 사고치고 분탕질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전부 그 패거리들로 압축이 되네요. 사고뭉치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나는 국대다 출신의 대변인들 모두가 이전에 탈당파 바른미래당 출신들이더군요. 즉, 다시 말해서 바미당 출신의 패거리들이 보수우파와 국힘을 망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좌시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로 잡고 다시 보수우파를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